오늘 귀하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가수 송민채 가수를 노래로 맞아보겠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나오기가 좀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유, 빵빠를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예전처럼 할까 우리는 가수 송민채입니다. 일단 저 노래부터 좀 풀어주십시오. 자, 어머니야, 어머니 박수.
아니 근데 그 왜 우리 LP에 있는 노래가 안 들어가죠? LP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. 근데 손민채라는 가수 자체가 없어. 아 진짜요? 나왔는데? 응. 왜 그래요? 돈을 대본가요? 아니 진짜 나왔는데? 10월달에 들어요.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아, 우리가 모니터를 올려야 되는데 아, 가사도 모르고 이렇게 영혼이 빠지면 아, 자막이 띄워져야 되는데 네. 자 인사 본인 인사 소개 네. 안녕하세요 하시고 꼭 인사드릴게요 송민채입니다 자 본인을 소개할 때 송민채라고 네. 이 기억이 확 들어오기 네. 위해서는 네 저 피할 조금만 피할 조금만 하세요 제가 아침마다 화요초대석 남진 스페셜 보신 분이요 네 화요초대석? 네 그때 저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한 못하는데 네.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말 겨누기 진성 선배님이랑 예 네, 아! 어머 인사를 어머 아! 그랬구나 제가 다리를 못 올라갔는데 예 네. 네, 1등을 했습니다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많이 똑똑더라 그제 아, 많이 똑똑한 그 사람이네. 앞에 머리가 다 빠졌어요. 지금 이제 좀 기억이 나시나요? 네.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. 네,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리고 창훈은 저한테 두 번째 고향이에요. 왜냐면 아, 그래요? 제가 창훈에서 이제 밤에 일을 많이 했어요. 밤에? 네. 제가 원래는 나이트클럽 7080 출신이에요. 오, 그래서 예. 여기 나이트에서도 노래하고 많이 했거든요.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다가가는 게 좋으니까 아, 솔직하게. 말씀드리는 거예요. 아, 솔직하니 좋다. 그죠? 솔직하니 좋다. 네. 그러면 내가 자 우리 어머님들이 딱 기억에 딱 또 이렇게 손민채라는 가수를 기억을 하니 남진 스페셜. 그다음에 우리말 겨누기 네. 이거 말고 파리채 아닌 모기채 아닌 손민채. 딱 이런 데. 딱 그러면 바로 네. 딱 꼽혀. 네. 네? 손민채 가수. 다음 노래는 네. 어떤 노래? 다음 노래는 제가 노래 말고 옛 노래 제가 메들리로 좀. 우리 옛 노래. 네. 아, 우리 어머님 좋아. 예. 에이, 계속해서. 자, 어머님들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아니야? 일 나오실래요? 자, 일 나오셔, 일 나오셔. 지금 좀 한번 일 나야 된다. 한번 흔들어줘야 돼. 자, 우리
Thank you.